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힘도 많았고 따돌림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뭔가 해야 되는데 생각하며 괴롭게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날 때 계속 약해지려고 노력했는데 이것도 저하고 맞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정법을 만났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고 스스로가 많이 변했다고 느꼈습니다. 존중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또 군대를 갔습니다. 초반, 중반까지 잘했는데 또 마무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살려있는데 그런 버릇들이 요새에도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스승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또 실수하는 저를 보며 자책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나쁜 버릇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쁜 버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생각을 하고 옆에서 나쁜 버릇이라고 보니까 나쁜 거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나쁜 게 없어요. 내가 나쁜 게 아니고, 이걸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니까 나쁘게 보이는 거죠. 지금 질문하신 분이 성품이 나쁘지 않거든요. 사람이 참 깨끗하고 좋은 사람인데, 나쁜 버릇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쁜 버릇이 아니고, 내가 주어진 이 환경의 습관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정법을 공부하면서, 나쁜 걸 고친다, 고친다 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정법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속에서 전부 다, 또 우리가 지식 속에서 자라다가 보니까 지식을 알면서 욕을 알면 요래 변했고, 욕을 알면서 요래 변했고, 이렇게 하면서 갖추어져 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지식 속에서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정법을 들으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이 상식이라고 묶었던 것들이 깨지지 않느냐 이거죠. 경험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지식을 만지면서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정법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으니까 이것이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해요. 정리되면 어떻게 되냐? 다 정리가 돼가 바르게 돌아와요. 우리 젊은이들이 바른 걸 배우면 내가 바르게 되고, 헷갈리는 걸 배우면 헷갈리게 돼요. 그건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고, 이 사회가 지금 당신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안 나온 데서 비롯된 거니까, 자책하지 마라, 자책. 정법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 안 가르쳐줘서 잘못 살아보는 것도 좋은 거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는데 내가 사는 방법으로 살았지, 그게 잘못 사는 거냐고. 자책하지 마. 지금부터 이 바른 교육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변해 간다. 나도 모르게 변해 간다. 이걸 막 버릇을 고치려고 달라들지 마. 니는 변해. 고치려고 안 해도 고치질 거는 고치지고, 좋은 거는 남을 거는 남고 다 되니까 일부러 그렇게 노력을 하고 용서 좀 알아 이 말이죠. 니가 이해 된 만큼 바뀌어. 이게 인간이. 이해된 만큼 바뀌니까. 내가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억지라는 것은 내가 그걸 하지 못할 게 억지로 하는 것이라 여기서 맥혀버린다고, 이게. 스스로 바뀌어야 내가 갖추어진 만큼 나도 모르게 다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법을 듣고 나서 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이해됐으면 그것만 그냥 받아들이면서 감사합니다 또 가고 감사합니다 가다 보니까 내가 변해가 있어. 그건 누가 아느냐? 내 주위 사람이 알아. 그리고 내가 얼굴이 변해. 그리고 분별 판단이 변해. 이게 바른 교육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시간이 날 때는 이 하나라도 더 듣고,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들은 강의에 한 개, 두 개, 세 개를 들었으면 하나를 듣고 나서 내 소감을 써요.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 강의를 듣고 이런 거를 전부 다 쓰죠. 근데 이큰 정법의 큰 대학원을 다니면서 왜 본문 한개 듣고 안 적노? 질이 약하나 이거 쓰기에는? 이거 한개 듣고 나면 내가 여기서 지금 우러난 이야기들을 써요. 듣고 요몇번 강의 이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들었던 거를 이걸 정리를 하라고. 조금 뭐 많이 안 해도 조금 정리해 버릇을 하란 말이야. 그러면 강의를 들었으면 네가 기록이 있어야 되고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야 되고 어떤 건지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야지 우리가 공부한 게 맞지? 요런 걸 처음부터 이렇게 적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많은 거예요. 이게 있어야 작품을 만들어요. 이게 있어야. 누가 보니까 5년을 들었다 그래. 그 5년 듣고 적어 놓은 거 있으면 좀 가져오나, 그게 안 적었다 그래. 공부 안한 거예요, 지금. 듣기만 했지. 적어 좀, 이래. 적어. 내가 다니면서 듣는 거는 내가 못 적더라도, 저녁으로 시간 나서 듣고 이런 거는 그냥 책상 앞에 내가 적어. 이래 두드리며 적든지. 요새 손으로 적는 거잘 못한다며. 두드리 적어, 그냥. 그래가 조금씩 내가 듣고 이 강의를 듣고 내가 무엇을 내가 생각을 할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기록도 좀 하고 요런 거를 좀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한 거를 가지고 오면 그거로 작품을 만들면 기가 찬 겁니다. 이제 우리부터 한번 해보자, 우리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달이라도 한번 적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뒤져보면 달라요. 선생님 강의가 좀 약한지 이거 되게 안 적네. 세계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이 공부하는 이 자세는 최고 미달이야, 최고 미달 그냥. 그래갖고 어떻게 홍의 지도자가 되겠노? 그런 거라도 적은 거를 이렇게 갖춰놓은 사람이라면 원리 교육을 받을 때 엄청나게 달라요. 이해가 돼요?